선생님이 정우 씨 친구니까 얘기를 해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? 그러게, 그게 무슨 도움이 될지 제가. 아, 참. 젊은 남자 다 놔두고 왜 하필. 오셨는데요. 어, 알아. 뭐 시험 문제 몇 개 내고 온다고 그러더라. 영화 보고 있었니? 네. 어. 아이고, 아이고. 삼촌, 우세요? 아이고, 야. 아이 저걸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. 나 시청 어떡하냐. 아이고 아이고 넌 또 왜 우니. 아이고 저 아빠 마음이 저게 얼마나 힘이야. 아이고 참. 야, 순정아, 너 이 영화 처음 보니? 아니요, 두 번째인데. 삼촌이 처음 보세요? 아니, 난 한 다섯 번쯤. 아휴, 저 마지막에 아들을 떠나보내는 저 아버지 마음이. 아휴, 영화는. 아빠 두고 가는 아들 마음도. 야, 난 순정이가 이렇게 영화를 제대로 볼 줄 아는지 몰랐네. 저도 삼촌이 이렇게 영화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. 아이고, 나야 영화 광이지. 영웅본색, 천장지구, 초필상웅 이런 거는 한 열댓 번씩 봤고, 천녀유언, 그거는 나 한 스무 번 봤나? 삼촌이 말이야, 웬만해서는 여배우한테 이렇게 반하고 그러지 않는데, 아이고, 아유, 그때 왕조연은 진짜, 아유, 자. 아이 참, 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냥 오늘은 재끼려고요. 공부할 기분도 아니고. 아, 그래? 야,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더 볼까? 처음부터요? 어어. 그러지 뭐. 꿈도 멀고 희망도 아득하고 저런 소년. 우리도 옛날엔 다 저런 소년이었지. 아니, 김 선생님 볼 때는 어땠어? 뭐가요? 아니, 김 선생님 보기에 그 하샘이랑 정우 씨랑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꽝이야? 아니, 선생님이 친구니까 그 정우 씨 스타일을 잘 알 거 아니야? 아니었으니까 까였겠죠. 아니, 왜? 아니, 하샘처럼 애교 있고 이런 스타일 남자들이 마다 않던데. 아니, 솔직히 남자들은 애교의 옵션이고 나이만 어리면 다 오케이 아닌가? 아니더라고요.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아니, 정우 씨가 하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? 딱히 얘기한 건 없는데. 아, 우리 엄마 오늘따라 왜 이래? 아, 저희 엄마라서요. 왜 또? 오! 야, 서면 안 돼. 아니, 어머니가 너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하시길래. 내가 청소하다가 물을 쏟아가지고. 어, 근데 선미야, 야, 이거 일이 크겠는데? 이거, 오, 완전, 뭐, 침수 수준이야. 뭐? 혹시, 내 책상 위에 있는 검은색 노트북? 그거 아직 한 번도 안 끝났는데. 정우야, 엄마 좀 바꿔봐. 어머, 정우씨야? 불러, 불러. 엄마! 그게 도대체 얼마짜린데 거기다 물을 부어! 미쳤다, 정말! 저때 네가 고장난 거 또 고장내면 정우가 의심한다며! 그럼 집에 새 거랑 네 거밖에 더 있냐? 근데 왜 이렇게 집에를 안 와? 기껏 정우 불러놨더니? 어머니! 응? 전화 저 좀 바꿔주세요. 이거 아예 AS 받아야 할 것 같아요. 어, 그래, 그래. 야, 소변 안 돼. 이거 AS 받아야 될 것 같다. 이건 뭐,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. 이게 무슨 노트북에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오오오.